안녕하세요. 이제 눈을 스티치 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을 이렇게 패키지에 담겨진 실을 보시면 가르셔야 돼요. 이게 다섯 겹이거든요. 다섯 플레이인데 지금 두 플레이, 세 플레이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쉽게 갈려지니까 다 갈라주신 다음에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신 분은 대보고 어떤 게더 이쁠지 대보고요.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얘보다는 살짝 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이거보단 손땀이 좀 크게 나왔어요. 살짝 커요. 한 5%? 10% 내외? 그래서 이거는 굵은 세 플레이로 이렇게 눈을 한 건데 이거는 두 플레이로 한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눈 굵기는 인형이 내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 한번 대보시고 어떤 게더 나을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대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르마 잡으신 거 있죠? 가르마 잡으신 거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중앙쯤이 보여요. 가운데, 얼굴 가운데쯤, 중앙 하면 저는 여기가 가운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네코 뒤에서 눈 크기는, 너비는 네 코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돗바늘을 일단 껴주시고,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넣는 걸로 할 거예요. 여기가 중앙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중앙이었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바깥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이 정도 남겨주시고 여긴 묶어서 안쪽으로 찔러 넣어서 처리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넣었던 자리로 찔러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두단 아래 가운데 부분 두 단. 이 눈이 돼야 되니까 여기 앞쪽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셨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시 찔러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인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넣었던 자리에 다시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찔러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한칸한코 옆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꽤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넣었던 자리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리고 이 실이 나와 있는 쪽으로 다시 빼주세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완성이, 자고 있는 눈이 완성이 돼요. 조금 여기를 묶어주세요. 두번 혹은 세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두 번만 묶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 네 코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세 코를 건너뛰시고 빼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시고. 다시 넣었던 자리 빼주시고. 여기를 실을 좀 메꿔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토끼니까 토끼 코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빼주세요. 눈이 있는 자리로. 그러면 코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 묶을게요. 묶고 다시 빼줄 거예요. 가르마 쪽으로. 줄이 짧아지신 분은 살짝 넣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가마 부위로 빼주세요. 돗바는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꾹 눌러서 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힘들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당긴 다음에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건 이렇게 좀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살려주시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러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돗바늘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푹 빗으시면 안 돼요. 제가 촘촘히 한건 아니라서 그럼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빗어주시고 인형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했죠? 이렇게 앞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코가 살짝 나와야 얼굴이 이쁘니까요. 일단 일자로 자를게요. 잘리게 조심하시고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살살살살 빗어주세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마저 잘라주시고.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 잘려요. 또 살살살살.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뒷머리도 이렇게 길이가 다르거든요. 일자로 최대한 하신 다음에 다른 이런 옷 같은 거 잘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자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안 그러면 엄한 거 자르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자를 때 주의하시고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머리에 이렇게 잡고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따주시면 돼요. 얘가 실이 되게 편한 머리라서 잘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길이 조절은 단발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내가 연출하고 싶은 느낌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무지개 남은 실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저는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귀여운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맞아, 이렇게 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달랑거리는 게 싫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도 돼요. 흰 실로 이 부분을 안쪽으로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달랑거리지 않고 이렇게 예쁜 머리가 연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얘처럼 이런 머리가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달랑거리니까요. 이렇게 여기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고정을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연출하시면 됩니다.